어른 남자 찐따의 반박 불가 특징, 운전대만 잡으면 여포로 변신한다는 것. 이런 운전 여포들의 차를 타면 바로 멀미 각이죠. 그런데 더 빡치는 건 운전 여포들은 오히려 지가 운전을 잘하는 줄 안다는 거죠. 게다가 정작 이 새 아니 운전자는 멀미도 안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같은 차를 탔는데 왜 얘는 다 죽어가고 얘는 왜 멀쩡한 걸까요? 멀미에 대한 교양만두 시작합니다. 우리가 멀미를 하는 이유는 귀와 눈의 감각 정보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멀미는 귀와 관련이 깊은데요. 귀에 있는 반고리관과 전정신경은 몸의 움직임을 감지해 신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죠. 그런데 차를 타면 차의 흔들림 때문에 귀 속 전정신경은 몸의 움직임이 있다고 느낍니다. 반면 눈은 우리가 차에 가만히 타고 있기 때문에 몸의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인식하죠. 이렇게 귀와 눈이 서로 다른 감각 정보를 뇌에 보내기 때문에 이 감각 정보의 충돌로 뇌는 우왕좌왕 하다가 맛이 가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멀미 증상이죠. 같은 차를 타더라도 귀가 예민한 사람일수록 멀미를 더 심하게 하고요. 차 안에서 핸드폰이나 책을 보면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고 그럴수록 눈이 움직임을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멀미가 더 심해집니다. 가끔 자동차나 지하철만 탔다 하면 유독 죽은 사람처럼 잠만 미친 듯이 자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들 중 일부는 멀미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뇌가 오랜 시간 혼란스러운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다 보면 에너지 소모가 매우 커져서 보고받는 모든 감각 정보들을 전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버리죠. 쉽게 말해서 너무 지쳐버린 뇌가 눈막, 귀막을 시전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 졸음이 밀려오는 것이죠. 아, 좀 꺼지라고, 이씨. 또 종종 게임을 하거나 VR, 3D 영화를 볼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반대로 귀는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인식하는데 눈이 몸이 움직인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멀미가 나는 것이죠. 그럼 운전자는 왜 멀미를 안 하는 걸까요? 차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들은 출발과 멈춤, 코너링 등에 따른 차의 흔들림을 예측하고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의 감각이 미리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차 내부의 상황보다 달리고 있는 도로 상황에 더욱 집중하기 때문에 몸이 느끼는 속도감과 눈으로 보는 풍경의 속도감이 크게 다르지 않죠. 즉, 눈과 귀의 움직임에 대한 감각 정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멀미를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전정기관이 미숙한 2살 이전까지는 오히려 멀미를 하지 않다가 평형 감각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3살부터 12살 사이에 멀미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죠. 점점 다양한 교통수단을 경험하고 무언가를 탔을 때 느끼는 감각 충돌에 적응하면서 멀미 증상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멀미는 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심하고요. 임신한 여성은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더 심한데요. 임산부는 멀미약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멀미에 진짜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는 척하면 헥토파스칼킥을 세리... 어렸을 때 엄마가 학교에서 소풍 갈 때마다 귀 밑에 묻혀주었던 국민 멀미약, 이거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붙이는 멀미약에 들어있는 스코폴라민이라는 성분은 중추신경에 작용해서 전정기관이 보내는 자극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구토나 메스꺼움 등 멀미를 잘 느끼지 못하게 만들죠. 다들 이걸 귀 밑에 붙이셨을 텐데요. 사실 스코폴라민은 약효가 대강력해서 몸 어디에 붙여도 약효가 발휘됩니다. 대신 약효가 센 만큼 부작용도 꽤 있는데요. 붙이는 멀미약을 만진 손으로 눈을 비비면 동공이 확장되면서 일시적으로 시야가 흐려질 수 있고, 과용하면 착란이나 불안, 환각이나 망상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멀미를 최대한 덜 하기 위해서는 흔들림이 적고 창문을 통해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좋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자리 존나 좋아 보인다. 자동차의 경우는 조수석이 좋고요. 버스는 맨 앞자리, 배는 가운데 자리가 좋습니다. 비행기는 날개의 옆쪽 자리, 기차는 정방향 자리가 멀미를 덜하는 자리죠. 또 선글라스를 껴서 아예 시각 정보를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같은 이유로 낮보다는 밤에 이동할 때 멀미를 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극적인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과식은 피하시고요. 신음료를 먹거나 자신 있으시면 생강을 씹어 드시면 멀미에 좋다고 합니다. 이제 알려드린 대로만 하면 차에서 토할 것 같은 현상은 별로 없을 텐데 사람 얼굴 때문에 토할 수는 있습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